다쳤다. 두번 쳤고 사실 안 좋은데. 뭐라고 했니 비키야? 아, 네. 아니 아니 아니. 오늘은 더 유독이 피아노 연습하기 싫네. 너무 싫어. 아, 연습장을 없애버려야겠다. 여기다 숨기면 선생님 모르시겠지? 안 보여 안 보여. 안 보이지 안 보여. 아, 깜짝이야. 세이나? 네 선생님. 연습 다 했니? 네 그게 다 했는데. 어디 연습장 보자. 그게요? 연습장이 사라졌어요? 연습장이 사라져? 어디로? 모르겠어요. 방금까지 여기 있었거든요. 그래서 연습을 다 했는데 연습장이 사라졌어요? 방금 전까지 있던 연습장이 어디로 사라졌니? 발이 달렸니? 그거야 저도 모르죠. 어? 저거 세인이 너 거 아니니? 저게 왜 여기 있지? 너희들 거짓말로 연습하고 연습장까지 숨겨?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. 죄송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.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. 부모님께 전화드려야겠어. 엄마한테 전화요? 안돼요 선생님 제발. 전화만은 제발. 전화할 거다. 샤샤. 어? 어 샤샤? 샤샤? 자 지금부터 미션을 통과하면 엄마한테 전화를 안 하게 된다 샤샤. 정말요? 그렇게만 된다면 진짜 얼마나 좋겠어요. 어? 피아노 선생님이 멈추셨다. 선생님! 선생님! 피아노 선생님은 지금 멈춰 있어요. 이 게임이 끝나면 선생님은 풀립니다 샤샤. 우와! 어떤 게임을 하면 되는데요? 어떤 게임을 해야 선생님께서 엄마께 전화를 안 하시는 거죠? 이름하여 피아노 방탈출. 피아노 방탈출? 우비키와 박세희는 각 방에 들어가서 주어진 곡을 1분 안에 치고 나옵니다. 악보는 한 번만 보여주고 외워서 쳐야 합니다. 외워서 한다고? 응. 나는 어떤 곡이 나와도 자신 있지. 아니 아니 박세희는 피아노를 잘 치지만 저는 피아노를 못 친단 말이에요. 걱정하지 말라 샤샤. 각 사람의 레벨에 따라 곡의 난이도가 달라진다 샤샤. 그럼 저는 잘 못 치니까 쉬운 게 나온다는 거죠? 그렇다 샤샤. 네 알겠어요. 좋아요. 자신 있다. 그럼 미션을 통과하여 엄마한테 혼나지 않도록.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피아노 방탈출 준비 시작. 우와! 당신은 누구? 어? 나 이거 쳤던 것 같은데? 어? 시간 지나간다! 시간이 없어! 악보를 외워야 돼! 당신은 누구십니까? 나는 따라와라. 오른손은 어떻게 치겠는데? 왼손은 어렵단 말이야. 어? 30초밖에 안 남았어! 이제 운명에 맡겨야 한다! 기다리고 있었지. 아 이거 껌이지. 맨날 치던 건데. 아 꼬지도 않았고. 20초나 남았잖아. 뭐하러 1분이나 주나? 나는 한
30초면 될 것 같은데. 맨날 방 탈출이나 했으면 좋겠다. 재밌네. 이건 어려운 곡인데? 이거 어렵단 말이야? 이건 내가 맨날 틀리는 곡인데 말이야? 안 돼. 저기요, 한 번만이라도 틀리면 미션 실패예요? 그렇다 샤샤. 아, 안 돼. 어쩔 수 없이 악보를 잘 보고 외워야겠군. 후, 침착하게 해보겠어. 내 손가락이 기억한다. 엄마한테 혼날 수 없다고. 10년 감수했네. 두 번째. 과연 두 번째 미션은 제발 쉬운 거 제발. 아삭 얼음? 이거는 내가 쳤던 것 같은데. 쉬운 것 같아 보이는데. 시간이 가고 있다. 좋아, 해보겠어. 쳐본 적 있어. 너 통과했어? 응, 다 두 번째까지 통과했어. 오, 그래도 좀 하네. 너도 통과했어? 당연하지. 나는 천하무적 박세인, 정규 1등 박세인, 천재 박세인인데. 그래. 둘 중 하나라도 실패할 시 피아노 선생님의 기억을 지울 수 없게 되고 결국 부모님께 전화가 가게 됩니다, 샤샤. 둘 중 한 명이라도 실패하면 실패해요? 그렇다, 샤샤. 뭐야, 팀플이었어? 안 돼! 야, 오베키, 너 진짜 실패하면 폭력 뜰까? 꼭 성공해볼게. 해볼 게가 아니라 꼭 성공해야 돼, 알겠어? 그럴게. 큰일이다, 어려운 거 나오면 어떡하지? 박세인이 엄청 뭐라고 할 텐데. 후, 세 번째 관문까지만 통과하면 끝이다. 나도 마지막 화이팅! 마지막 관문은 뭘까? 이거 쉬운 거구만. 껌이지 껌이야. 이건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치던 건데. 너무 쉽지. 악보 보지도 않아도 돼. 내 몸이 기억한다. 나는 말이야, 난 콩쿨 대회 나가서 3번 나갔는데 2번 금상 받고 1번 대상 받고 그리고 이런저런 대회 나가고 또 여기서 피아노 연주회도 하고 그랬단 말이지. 오키들 콩쿨 나가본 적 있어? 난 있다. 누가 두고 갔네. 이것 좀 갖고 놀다가 쳐도 안 늦는다고. 마지막 잘하자 키키비키. 제발 럭키비키 한 개 나와야 할 텐데. 이 곡은? 딴딴딴딴딴딴딴. 이 노래 익숙해. 외워야 돼. 이제 해볼게. 시간이 없다. 내가 잘 못 치지만 한번 해보겠어. 나왔어요? 그렇다 샤샤. 왜지? 박세인, 왜 그러고 있어? 맞다, 지금 방 탈출 중이었지? 박세인 빨리 해야지. 오비키 걱정하지 마. 이 곡은 너무 쉬워서 눈 감고도 칠 수 있다고. 진짜 한다. 틀렸다! 박세인 안 돼! 뭐 틀리다니! 우와!
미션 실패! 샤샤! 깜빡 잠들었었네. 안돼! 제인이 너? 네? 연습장에 숨겨놓고 다 했다고 거짓말하고? 안돼! 부모님께 말씀드린다? 선생님 제발요 제발요! 엄마한테만은 제발! 키키는 연습 다 했으면 이제 집에 가라. 네? 저 집에 가요? 저는 전화 안 하세요? 전화? 무슨 전화? 아니에요. 기억 못하시나 봐. 팀으로 한다더니 왜 오비키는 통과했어? 선생님 선생님! 아니 박쌤 왜? 오비키도 연습 한 번 했으면서 여러 번 했다고 거짓말했대요. 맞다. 기억났다 기억났어. 안돼 안돼 기억하지 마세요. 비키도 오늘 부모님이랑 통화한다. 안돼요. 나 혼자만 당할 수 없지. 나는 미션 성공했는데도 혼난다. 좋아 오늘도 신나게 피아노 방탈출하기 대 성공.